나무들이 자 힘이 가여라. 낙화는 물에 떠 개천으로 흐르고 제비는 흙을 물고 이제 집 찾아가네. 누워도 못 이룰 뿐이요 하늘엔 기러기도 없구나. 이문만이 없는데 꾀꼬리 울음소리에 옷빛을 적시네. 인형에 관한 짧은 예시입니다. 여러분들에게 인형이란 무엇인가요? 그 옛날 맺어질 수 없었던 애절한 사랑과 두 남녀의 인연에 관한 주구단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